Hello, 안녕하세요. 헬로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굿노트랑 노터빌리티 비교 영상이 아닌 굿노트랑 프로크리에이트 비교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엥? 왜 굿노트랑 프로크리에이트를 비교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물론 굿노트는 주로 필기용 앱이고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 그리는 앱이지만 둘다 아이패드 유로 앱중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앱들이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이패드를 처음 사서 이 앱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제 주변에는 굿노트는 잘 쓰지만 프로크리에이트는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굿노트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크리에이트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크게 굿노트랑 프로크리에이트 9가지의 기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파일 관리. 굿노트에서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관리하듯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고,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특정 파일들을 즐겨 찾기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 파일을 지우면 여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이상 안 비워져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폴더랑 비슷한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artwork들은 이렇게 같은 스택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면 돼요. 대신 스택 안에 스택을 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파일을 한번 지우면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바로 영구 삭제가 돼요. 두 번째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게요. 굿노트는 필기 앱이다 보니까 보통 여러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책을 만들거나 여러 장이 있는 PDF나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그 위에 필기를 보통 하죠. 페이지의 크기는 내가 선택한 템플릿의 크기 또는 내가 여는 파일에 의해서 정해져요. 지원 가능한 파일 포맷은 .goodnotes, .pdf, .pptx, .docx 그리고 이미지 파일,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굿노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포맷은 .goodnotes로 저장돼요. 반면에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그림 그리는 게 주목적인 앱이다 보니까 페이지 하나가 있는 캔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캔버스는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 수 있고, 사이즈는 픽셀, 밀리미터, 인치 다양한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파일 포맷은 좀더 제한적인데 .procreate, .psd, 포토샵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들 JPEG, TIFF, PNG, GIF 같은 파일들을 열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procreate라는 포맷으로 저장돼요. 세 번째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기능을 비교할게요. 굿노트에서는 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볼펜, 만년필, 그리고 브러쉬펜. 펜은 압력, 민감도 같은 세부 사항을 조금씩 조절을 할수 있고, 두께는 0.1mm부터 2mm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펜 외에도 살짝 투명도가 있는 형광펜이 있고, 이것은 두께를 1mm에서 7.7mm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색깔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자주 쓰는 색깔들은 팔레트로 저장할 수 있고, 색깔을 추가할 때는 wheel에서 선택하거나 헥스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 대신 eyedropper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렇다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펜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브러쉬 외에도 원하는 브러쉬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brush 또는 포토샵 브러쉬 포맷인 .abr에 불러올 수 있고, 이거는 무료일 때도 있고 유료일 때도 있어요. 브러쉬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브러쉬 세부사항을 엄청나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브러쉬를 합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복잡하고 저도 사실 다 몰라서 자세히 짚진 않을게요. 브러쉬를 하나 선택하면 옆에서 이렇게 사이즈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 색깔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요. 뭐 이렇게 컬러 위를 이용하거나 헥스코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굿노트에 없는 이런 아이드로퍼 기능, 그리고 이렇게 컴플리멘터리 컬러를 선택하는 기능도 있어요. 역시 마음에 드는 색깔을 팔레트에 저장할 수 있고, 굿노트랑 다른 점은 여러 팔레트를 만들어서 상황별로 알맞게 꺼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유용한데 이미지에서 색깔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지우기 툴을 비교할게요. 굿노트에서는 지우개 툴로 지우면 사이즈가 세 가지밖에 없고 투명도는 조절할 수 없어요. 옵션에 들어가면 한 획을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다 지울 수 있도록 전체 획 지우기 옵션을 켤 수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지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체 획을 지우는 게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지지 않고 좀 뚝뚝 끊겨서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하면 지우개 툴을 이용할 때도 모든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고 사이즈, 투명도 이런 거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브러쉬 툴을 쓸 때랑 지우개 툴을 쓸 때랑 같은 브러쉬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겉에 깔끔한 테두리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스튜디오 브러쉬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다섯 번째로는 번짐 툴을 비교할게요. 이거는 사실 굿노트에는 아예 없는 기능인데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 그리는 앱이다 보니까 이렇게 브러쉬 툴이랑 같은 브러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획을 쉽게 섞을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 종이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수채화 같은 경우는 물감이 척척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데 프로크리에이트는 이렇게 천천히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어서 참 편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모양 그리기를 비교할게요. 굿노트에서는 펜툴을 쓸 때 마지막에 꾹 눌러주고 기다려주면 이렇게 도형을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아예 따로 도형 툴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도형을 선택하면 이런 점들이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아무 때나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브러쉬 툴을 사용하다가 꾹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더 예뻐지고 다듬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굿노트처럼 테두리 두께가 일정해지진 않아요. 이 기능은 퀵 쉐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면 위에 Edit Shape이라는 옵션이 떠서 혹시 도형이 조금 잘못 인식됐으면 도형 자체를 아예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원을 원으로 아니면 원을 네모로. 굿노트에서 네모를 조금 이상하게 그려도 이게 네모로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사각형으로 인식될 때가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다시 네모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Edit Shape는 도형을 만든 직후에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굿노트에서처럼 이렇게 원 같은 걸 그린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툴을 볼게요. 굿노트에서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뭐 글씨체, 글씨 크기, 정렬, 색깔, 텍스트 박스 포매팅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텍스트 툴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Actions에서 Add 그리고 Add Text를 선택하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굿노트에서처럼 글씨체, 글씨 크기, 정렬, 색깔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는 추가로 이렇게 정렬해서 양쪽 정렬 옵션도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 글자 간 간격, 줄 간격, 밑줄 그을지 이렇게 테두리만 남길지 아니면 새로 글씨로 바꿀 수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대문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아예 텍스트를 그냥 레이어를 rasterize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distort 할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올가미 툴이에요. 굿노트에서 올가미 툴 진짜 유용하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특정 구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옮기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복사할 수 있고 옵션에 들어가서 영역 안에 있는 손글씨, 그림, 텍스트를 선택할지 말지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이거를 selection 툴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freehand 모드에서는 굿노트에서처럼 영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가지고 자동으로 선택하는 automatic 모드도 있고 다각형을 그려서 선택하는 polygon 모드도 있어요. 그리고 굿노트와 다르게 한 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선택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조금씩 그렸다 쉬었다 또다시 조금씩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한 구역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로 또 다른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추가하거나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선택 영역을 이제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려면 이 옆에 있는 Transform 툴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주거나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색깔은 이렇게 위에 있는 색깔을 여기로 드래그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사나 자르기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면 이런 툴박스 같은 게 떠서 여기서 복사나 자르기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또 똑같이 손가락을 밑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조금 복잡한 영역을 선택했다면 이 영역을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비교할 부분은 사진 추가하기. 이거는 굿노트랑 프로크리에이트 둘 다 거의 동일한데 굿노트에서는 사진 툴을 이용해서 카메라 롤에 있는 사진을 추가하거나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사진을 찍어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는 따로 툴은 없고 액션에서 이렇게 사진 추가 또는 사진 찍기를 눌러서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굿노트 주요 기능 9가지를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차이점들을 소개했는데 사실 프로크리에이트는 오늘 설명한 기능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굿노트에는 없는 레이어라는 개념도 있고 프로크리에이트로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차차 이런 것들은 프로크리에이트 활용법을 소개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크리에이트가 아직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취미로 그림 그리거나 유튜브 썸네일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모티콘 만들기 프로젝트도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 영상은 그 과정을 살짝 보여주면서 프로크리에이트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빠이.